At 7 o'clock. 7시에. 자,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으로 정리해 볼까요?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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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다. 예. 아따 7시 정각에 집에 도착했네. 어따 7시 정각에 집에 도착했어. At 7 o'clock. 아따 7시 정각에 집에 도착했네. At 7 o'clock. 아따 어따 7시에 집에 도착했다고요. 그러면 7시에 7시 정각에는 무조건 아따 7시 정각에 집에 도착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이미저리와 시각화라는 얘기죠. 그것도 마음속으로 익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 S7 o'clock은 지금까지 공부한 전치사의 용법 중에서 이거는 무슨 구냐? At이 뭐였어요? 전명구였어요. 아하 비법에서 전명구 앞에서는 무조건 전치사 앞에서 0.3초 동안 눈동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앞에 왔던 중심어 뭐죠? Arrived. 도착했어. 어디에? 집에. 누가? 그들이. Arrived만 잡았어요? 그럼 at 7 o'clock 했을 때 7 잡았어요? 도착했어? 7시. 아니 당연히 7시에 라고 하는 조사토시가 쫙 나오잖아요. 무슨 실력으로? 문법 실력으로?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에 뭐 무조건 반사식으로 조사토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애시라고 하는 용법이 별의별 용법으로 용례 용법으로 아무리 많이 나와도 arrived라고 하는 동사의 용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도 지금 이 문장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arrived 도착했어. 7 아 7시에 도착했다라는 말이네. 그러면 7시에 요 말이 도착했다를 고백시니까 도착했다가 뭐예요? 이다 있다 하다 을을 하다라는 동사 아닙니까? 그러면 형부 동문 꾸미면 무조건 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시에 요 말이 뭘 꾸몄어요? 도착했다 꾸몄잖아요. 동사 꾸미면 뭡니까?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쓰리라고요. 아, 그 밑에 있는 거 뭐냐고요? 아, 이거는요. 이제 문법적인 내용의 것들까지도 밑에 쭉 읽어보세요. 일반 뭐 가르치는 분들이나 공부하는 학습자나 무슨 책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지요. 한낱말로 된 전치사를 단순 전치사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해하시고 그 밑에 있는 이 복잡다단한 것들을 단순 전치사를 자기 것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 해보세요. 하나라 단순한 전치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형제가 없이 난 혼자니까 하나라 저는 생각이 단순해요. 그래서 전치사한 거예요. 하나라 단순한 전치사예요. 꼭 그거 외워야 되냐고요? 알아서 하세요. 예,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7시에 말은 말이니까 먼저 익혀버리세요. 7시에 아까 뭘 연상했어요? 아따 7시에 그랬잖아요. 아따가 뭐야? 애시지요. At 7 o'clock. 7시에. At 7 o'clock. 아따 7시에 도착했네. At 7 o'clock. 7시에. 아따 7시에 도착했네. 그 장면 떠올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외워지는 거예요. 왜? 아, 7시에 아따 7시에 집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자기화를 시켰어요. 내가 무슨 영어로 익히라고 그랬어요? 문법으로 익히라고 그랬어요? 에트의 용법으로 익히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at
바로 다음에 7시 7이라고 하는 7시에 요 말이 엄마 뱃속 말 속에서 아 몇 시에? 7시에. 아 그러니까 예시라고 하는 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7시에가 도착했다를 꾸몄으니까 동사 꾸미면 무조건 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구잖아요. 왜 구냐고요? 아니 전치사 에세다가 세븐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어클라 정시 정각 그랬으니까 그건 뭐예요? 두 개 단어 이상이 돼가지고 조동사 꼴이 안 되니까 그건 뭐예요? 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사구지요. 그것도 귀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쓰리 그래버리면 엄청나게 빨리 바로 0.3초 이내에 한 문장을 읽고 동시에 해석하고 동시에 뭐 문제가 나왔다 한다면 알아 원, 투, 쓰리를 즉각 머릿속에서 딱 느끼면서 용법, 구문, 문법을 파악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세상에 없는 아하라 잉글리시의 핵심입니다.